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종종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릴 제목을, 주제를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하루를 준비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는가. 우리가 구원 받는 순간 죄책에서 해방되지만은,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책에서 해방되지만은 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구원이란 단어를 몰랐을 때, 이게 그냥 사는 거지. 사람이 이런 죄도 안 짓고 살아?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뭐 이렇게 죄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는 이게 작은 죄도 이게 크게 다가오더라 이 말이죠. 심지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성령께서 지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죄에 대한 책임, 죄책에서는 자유하고 해방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죄와는 심각하고 극렬한 싸움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예를 들어서 성욕, 식욕, 뭐 잠을 자고 싶어하는 취침욕, 그 다음에 물질욕, 그 다음에 명예욕, 뭐 이런 것들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겠어요? 그런 욕구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요, 천국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우상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내가 지옥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욕이 나를 지배하고, 식욕이 나를 지배하고, 물질욕이 나를 지배해서 내 인생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은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냐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라.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한 얘기죠. 또 다른 하나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 이렇게 5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쭉 내용을 구분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살아, 받는 자녀답게 살아라.
두 번째로는 빛에 자나답게 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라.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신명기 설교를 다 끝내고 그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자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니, 그 말이 통하겠어요? 너는 행복하다니. 40년 동안 큰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 보고 그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 신명기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그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모질고 거칠고 쉽지 않은 광야 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지옥주라고 일주일 한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해온 그 백성들 앞에, 자, 너희들 행복하구나, 우리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은 축복대로, 야단 맞는 것은 야단 맞는 대로, 이끄는 것은 이끄는 대로 다 행복의 내용이 되더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5장에 걸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행복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복하다 말이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너희니까 붙들어 놓고 이런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야. 이건 행복의 내용이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행복으로 여기는 그 내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을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그런 사람은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더라, 또 다른 나는 말의 문제를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내용을 오늘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는데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이지.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왜곡된 성이야말로 사랑받지 못한 욕구를 채우려는 인간의 대표적인 대체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인간에게 사랑받은 존재 있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허한 데를, 그 허공을, 그 빈자리를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채우려고 하는 대체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성, 왜곡된 성이라는 것, 성. 굶주린 사랑을 찾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어야 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 말의 문제가 있더라면, 말의 문제. 그 말씀이 4절이죠.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말에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비뚤어진 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추함과 말이 추해, 또 말이 어리석어, 지루지 못해, 희롱, 뭔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을 핀잔하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말은 바로 굶주린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굶주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난 허해요. 나는 지금 빈자리가 있습니다. 난 삶에
허전해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해서 여러분들 향하여 말을 함부로 해서 여러분 기분이 살짝 나빠지려고 하면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저 사람이 나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난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이런 말로 이해되고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 말만 하면은 참 이렇게 이 비뚤어진 말을 한 사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니 너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기분이 살짝 나빠지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런 말씀을 배웠으면 저렇게 저분이 저런 말이 쉽게 나온다는 것은 사랑에 굶주려 있구나, 나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이것을 저런 식으로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경고가 5절부터 7절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죠. 체험의 종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그 인간의 기본적인 그 공허감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열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요구한 게 뭐냐면은 빛의 자녀답게 살라. 8절에 나오죠.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 임하면 어떤 속성이 드러나는가? 그 구절에 나오죠. 빛의 열매는 하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어떤 거가 드러나냐면 여러분 삶 속에 착함이 드래. 아, 저 사람 참 착해. 여러분 그런 소리 듣습니까? 의로움이 드러나. 아이고 불의하고는 모르지, 저 사람 불의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야. 의로움이 드러나. 세 번째로 빛이 있는 진실해. 거짓이 없어. 정직해. 아이고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드러나는가? 착함이 드러난다. 여러분 착하다는 소리 듣습니까? 듣지요? 듣지요? 아유 참 저분은 참 착해.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저분은 참 의로워. 불의하고는 상관할 수 없지. 그리고 또 진실해. 거짓이 없는 분이야.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 이게 드러나. 그러나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빛이 없으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은밀히 어둠 속에서 저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자녀답게란 말씀이 제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녀답게란 말이죠. 또 8절 하반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것은 또 자녀처럼 답게 이런 말이에요. 다 답게란 의미를 표현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갑니다. 어쩌면 그렇게 닮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어쩌니게도 그 사진을 보내왔던데 손자 크는 모습을 자주 사진을 찍어서 보내와요. 아들 키울 때는 이 아이가 나를 닮았구나라는 것을 잘 못 느끼게 되는데 손자 크는 것을 가만히 뭐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들이 어릴 시절하고 꼭 빼닮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손자가 호수변에서 모래놀이를 하는 사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해변에서 모래놀이하는 모습과 어떻게 꾸부정하게 일하는 모습이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 애들이 크는 게 똑같지 않느냐 이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에 그렇다고 보니 똑같네요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김동인의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네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시죠? 발가락이. 이게 1932년도 발표한 소설인데 1932년도에 발표한 소설인데 이 발가락이 닮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닮은 데가 없다는 말이죠. 닮은 데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다른 씨를 받았다는 그 얘기를 발가락이 닮았나 하면서 그 1932년도에 발표한 그 김동인의 소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새벽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는 건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가? 내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반성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답다란 말이 마음에 많이 와 담겨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가 특징이 뭔가 한 얘기도 오늘 함께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볼 때 진실한 분이지, 깨끗한 분이지, 맑은 분이지, 정직한 분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의 반대쪽의 이야기를 쉽게 듣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24시간 사는 동안에 착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놀란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어떤 물질입니까? 이 물질에는 우리의 땀이 섞여 있고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섞여 있고 잠 못 이루는 밤의 일 섞여 있는 이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삶의 모든 것을 싹 쓸어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 사랑으로,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놀랍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란 임재와 역사심과 간섭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요일 날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제 10월 하순 그리고 또 11월 초순에 우리 교회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 우리 20대문에 이른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11월 16일 날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강하게 하시고 마음도 든든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들이 이끄는 그런 놀란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손들을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오후에 이제 포럼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10년 내에 천만 명이라는 우리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이란 이줌이 들어온다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사회를 활력을 주고 활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혹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미리 한번 포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축복하셔서 오와서 강의를 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대담을 하는 패널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큰 도전과 격려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알곡 축제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참 우리의 친구들을 초청해서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그 순간순간 교회 속에 있는 아름다운 진실함 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린 영혼이지만은 도전받고 자극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시기도 있고 거두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가을철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리의 삶을 내놓고 우리의 속사정을 드러내놓고 삶의 씨앗, 삶의 열매를 거둔 일을 가지고 함께 새벽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속회마다 구역마다 온 성도들 마음속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놀란 은혜를 크게 받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강사님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새벽마다 이 자리를 채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과 격려와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사마다 계획된 모든 프로그램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가늠하는 그런 귀한 도전의 기회가 되도록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가 은근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는 한 날이 되도록 행복한 날, 즐거운 날, 감사의 제목인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